안녕하세요. 끝까지 보기만 해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시간, 가정의학과 전문의 휴양클리닉 원장 정승은입니다. 주 1회 등산이랑 주 3회 30분 달리기, 어떤 방법이 체지방을 쏙쏙 잘 빼는데 더 좋을까요? 정답은 주 3회 달리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 이 체지방 쏙쏙 빠지는 효과적인 운동법, 이 세 가지를 지금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체지방이 빠지는 효과적인 운동법 첫 번째는 1시간 이내로 자주 운동하기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운동하는 것이 체지방 조절뿐 아니라 유산소 운동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등산과 같은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몸속에 저장된 포도당을 많이 쓰게 되면서 소모한 포도당을 보충하기 위해 식욕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많이들 등산 끝나고 나서 식사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짧게 규칙적으로 자주 운동하기가 식욕 조절에 더 좋답니다. 두 번째는 짧은 고강도 운동하기예요. 천천히 걷기만 하면 체지방은 안 빠지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빼려면 제자리에서 하는 근력 운동보다는 전신의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중간 강도로 30분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3분, 2분은 천천히 걷기 이런 식으로 강도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유산소 운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러닝 앱이 있어서 운동할 때도 시간도 금방 가고요. 군살도 쏙쏙 잘 빠져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본 분들은 뛰다가 걸어도 심장이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 빨리 뛰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칼로리도 같이 소모되고 있는 거니까 즐겁게 걸어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공복 유산소 운동하기인데요. 이 맛있게 먹은 음식들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침에 공복인 상태에서 30분 이내로 공복 유산소 운동 해보세요. 체지방을 평상시보다 20%나 더 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운동 후에는 꼭 적당량의 단백질과 현미 같은 이 비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좋은 지방을 같이 챙겨 드세요. 주의사항은 너무 허기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후에 식욕이 막 폭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2시간 정도 있다가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한 번에 힘들게 운동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운동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다이어트도 쉽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